감사합니다. 잘 나가서를 듣고, 잘 나가서 그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리에 힘을 풀고, 그래, 다 내가 잘 나가서 그렇지 뭐. 내가 예뻐서 그렇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는 현상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뭔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버블팝인데요. 이 곡을 설명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현아라는 이름 자체를 굉장히 많은 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곡이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곡으로 우리 안무팀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로 갈수 있겠어요? 버블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버블팝을 하면서 너무나도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 그래서 이번 무대도 버블팝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버블팝 들려드리도록 할게요.